야, 두분다 정말 용호상박이에요. 예. 예, 하리수 씨는 제가 노래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회가 감사합니다. 거듭할수록 그 일취월장 돼간다라는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대에 섰던 이제 경험들이 풍부하시니까 그런 또 여유도 있으시고 연예인으로서 어떤 기본기가 참 몸에 깊게 이렇게 배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수로서도 트로트를 앞으로 좀그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사실 이렇게 약간은 그 점쳐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백봉기 씨는 이 노래는 사실 이제 탤런트 김성한 선생님 노래예요. 원래 이 노래가 제가 안동역에서 후속곡으로 이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사실. 아, 정말 그러세요? 예.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성한 선배님한테 이 노래를 그냥 양보를 했어요. 아하. 아주 노래를 표현을 참 잘하셨어요. 제가 노래를 불렀어도 이 정도의 어떤 흥을 제가 자아내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았나. 아주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분 무대를 아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하리수 씨는 원래 팬이었는데 네네. 오늘 더욱더 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그 드레스 그 한복 좀 빌려주세요. 너무 예쁘시고 아, 예. 백봉기 씨는 그냥 네. 신이 나네요. 아유. 아하. 신나게 저도 놀았습니다. 네. 노래가 너무 행복을 주시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가 이 몸짓이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이 보는 사람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두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두분다뭐 무대만은 확실했거든요. 그나저나 우리 저 오늘 백봉기 씨 부모님이 아들 응원하러 대전에서부터 올라오셨어요. 네, 예.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아, 예. 아, 누가 봐도 아버님이시네요. 예. 저기 백봉기 씨.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랑 아, 예. 진짜. 네. 어머니 안 계시고 그런데 어머니 많이 닮았네. 제 얼굴에 파마머리 한게제 어머니입니다. 그러시군요. 아이고, 어머니. 왜 엄마가 닮았다. 아드님 노래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아유, 시원하게 잘 불렀는데요. 앞으로도 떨지 말고 도전하자. 화이팅! 예, 아유, 예.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